안녕하세요. 저는 어압 전공자이며 현재 시설 관리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다가 소방시설 관리사 준비를 하던 중에 위험물 경장 공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필기부터 준비해서 실기까지 공부를 시작했고, 3, 4개월 정도 퇴근 후 독서실에서 인강을 들으면서 기초를 쌓으며 준비하였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2차 공부를 하면서 과목 면제를 받기 위해 위험물 경장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시 어려웠던 점은 화학식이 다소 생소해서 학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저의 이름, 철이, CH 이니셜이 화학식에 많이 나오는 점이 일단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 화학 반응식이 생소하였지만 여승훈 교수님의 쉽고 명쾌한 강의를 듣고 나서야 접근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위험물 시설 기준과 위험물 법령 등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려 노력했습니다. 배우락 강의에서도 교수님이 자주 반복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여러 번 자주 보기를 하다 보니 마치 예전에 아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과 반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오전에 암기 과목을, 오후에 이해 과목을 정해서 자주 반복하는 길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의 인강을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필기를 교재에 써 나가면서 학습을 하였고, 강의 내용을 먼저 들은 후 기출문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교재를 정독할 때, 책의 상단에 그날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몇번 학습을 하였는지 알게 되고, 횟수와 속도를 높여서 회전율을 차근차근 올리다 보면 시험 전날 기출문제와 강의를 한 번에 다 보고 갈수 있습니다. 독학은 혼자서 연두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오프라인은 오가는 시간적인 소비와 마땅한 학원이 없었던 차에 인강도 배우락이 아닌 다른 학원 인강을 신청하여 2주 정도 듣고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지인 소개로 배우락에 여승훈 교수님의 주기율표, 옷벗네, 비키니 강의를 듣고 다른 학원 강의 인강을 위약금을 바로 물고 바로 해지하면서 배우락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좋은 결과를 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필기와 실기 합쳐 3, 4개월 정도 예상되지만, 위험물 기능장은 필기와 실기 과목이 거의 일치하는 자격증이기에 필기는 1개월로 빨리 끝내고 나머지 기간에 인강과 교재를 학습하는 데 치중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또한 체력 관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가 합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꼭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두 합격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